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싫은데 어. 이거는 이하네. 아 이 이하네. 그러니까 라켓 헤드가 계속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으면 공이 제대로 안 맞을 거야. 어.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돼. 어. 손목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손목이. 초심들 제일 드라이브 할 때 초심들 드라이브 어떻게 쳐? 초심들은 뭐가 자 힘 빼세요를 하도 들으니까 힘을 다 빼놔. 아. 공 오잖아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갔어요. 아, 크게 나오는구나 스윙이. 이렇게 들잖아. 아. 그러니까 팔이 계속 라켓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동작을 만들면 안 돼. 팔로 라켓을 끌고 다니는 동작. 라켓이 빠졌으면 여기서 팔이 들리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동작이 나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한 거네. 이걸 아예. 어떤 거야? 이거 너가 말하는 이 손가락으로 잡는 거 앞에 이걸 안 한 거네. 초심자분들은 손가락으로 잡는 걸 안 한 게 아니고 손목에 텐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고정 안 한 거야. 고정을. 아. 손목에 텐션이 없으니까 계속 라켓을 팔이 올라가면서 라켓이 끌려오는 거야. 아. 그러면 스윙이 커져가지고 밀려 맞잖아. 그러네. 이렇게 되네. 손목에 텐션 딱 만들어 놓고 때렸고. 다시. 그렇지. 기다리지 말고 더 훅. 그렇지. 훅 당기면서 때려. 훅. 그렇지. 다시. 훅. 그렇지. 굿. 굴. 다시. 훅.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훨씬 더. 형이 훅 들어올 때는 왼팔을 좀 빼줘봐. 그래야 형이 과감하게 들어와요. 그러네. 자. 그렇지. 다시. 기다리지 마요. 왜 기다려요? 다시. 쭉. 굿. 다시. 훅. 그렇지. 다시. 앞에서. 앞으로 밀고 가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형이 옆에서 끌고 오는 모션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공 옆으로 많이 갔잖아. 머리 따라 가볼게요. 이런 자세 나와요, 지금. 이게 아니고 얘한테 밀고 가야 된단 말이야. 라켓 자체를 형이 그럼 저쪽으로 빼놨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당겨버리면 안 돼요. 공 있는 쪽으로 놓는, 공 있는 쪽으로 당기는 거. 공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처럼 빼는 게 가장 베스트지. 형이 스윙 제일 세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 거기 맞아요? 어디예요, 형수님? 스윙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공간. 드라이브 기준으로. 드라이브도 포함이야. 그냥 배드민턴에서 스윙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앞에. 공간. 앞에? 형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여기 맞아야죠, 그냥. 포핸드. 이 위치를 얘기를 해봐. 무슨 위치? 앞뒤? 하나, 둘, 앞, 뭐. 아래, 옆에, 어디에요? 뒤에. 그치, 거기야, 거기. 그럼 팔이 어떻게 빠져야겠어? 이렇게 빠지는 게 제일 좋은 힘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싫은데, 이거는 이하네. 아, 이하네. 그러니까, 이거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네, 팔을. 그게 뭐냐면 일단 형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거야 땡기는 거. 먼저 이거? 준비하고 땡겼어. 공이 위로 오네. 이렇게 가는 거고. 땡겼어. 공이 바로 오네. 그럼 바로 가는 거고. 재원아 형 그럼 이건 돼 지금? 이건 돼? 지금 그립 잡는 게 근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래? 큰일 났네. 저는 지금 보면은 라켓을 잡아놔도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스윙하면서 얘가 이렇게 빠져준단 말이야. 지금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손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백스윙이 나와야 돼요. 아, 처음에 힘을 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손 안에서 라켓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면서 백스윙도 만들어줘야 돼요. 난 어떻게 하는데, 지금? 형, 그냥 이 느낌에서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근데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놔줘야 돼. 형, 그냥 얘 한번 떼놓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 봐. 극단적으로? 완전 극단적으로. 어머, 드라이브는 지금처럼 그리고 낮은 공들은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드라이브는 없어. 이런 드라이브는 없어. 손목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잡아 당겨 놨잖아. 그럼 여기서 뻗어친다 생각해. 뻗어친다. 얘 이렇게 눌러버리면 안 돼요. 그건 언제 나와요? 여기 누르는 거. 누르는 거 백 푸시할 때. 아니 푸시할 때 왜 눌러요? 누르는 거? 언제 하지? 이걸 때? 뒤에 공이 높을 때. 아 엄청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 준비.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이제 발도 더 따라오면서. 그렇지. 공은 어쨌든 간에 항상 앞에 위치에 있어야 돼. 앞에. 그렇지. 다시. 그렇지. 굿. 다시. 지금 잘한다. 그렇지. 다시. 다시. 지금 너무 뻗어 때렸죠. 다시.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라켓이 갈 공간을 형이 최대한 발로 채우면서 들어온다 생각해. 아. 라켓이 갈 공간을. 얘가 갈 공간을 최대한 얘로 떼워놓고 얘가 가야 되는. 어, 힘들다. 아, 계속 그냥, 지금 같은 느낌을 형이 계속 가져가야 돼요. 지금 괜찮았어? 응. 그러니까 드라이브 자체가 이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어, 이건 없어. 누가 어느 누가 정도는 이렇게 안 잡아? 어느 정도도? 어느 정도도 안 잡아? 아, 어느 정도는 잡아야지. 그러니까 라켓 지금 나가... 완전 그냥 극단적으로 하니까 아, 형이 힘을 제대로 못 쓰잖아. 날아갈까봐. 그니까 어느 정도 서브 역할 정도는 해주겠지. 근데 저는 뭐 스매시 할 때나 드라이브 할 때 전 얘는 얘한테 거의 힘이 안 들어가야지. 스매시 할 때도 그래? 어. 스매시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얘는 떼놓고 해도 저 다 쥐고 때리는 것만큼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해봐. 이게 세 개만 잡으니까 라켓 그립이 안 잡혀가지고 한 네 개 잡아볼게. 네 개만 이렇게 엄지까지. 그리고 백그립 그렇게 누르면 안 된다 했잖아. 형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립? 형 또 지문 갖다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지문 갖다 까먹었다 그거. 나 준비.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어떻게 쳐요 이렇게 공을. 다시. 나 준비.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굿.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그냥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야. 형 라켓 들어가는 느낌 안 들어요, 지금? 모르겠어? 아, 이거 하는 거? 어. 느껴져. 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빠지니까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형 이걸 계속 쥐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쥐고 있으니까. 아, 이거를? 그러니까 형 어떻게 돼, 스윙할 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억지로 보내려고. 이게 아니고 얘를 놔줘야 돼, 형이. 그래야 라켓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질 것 같은 느낌은 형이 항상 만들어야 되는 거지.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선수들도 수비하다가 라켓 날리는 사람들 있어요. 맞아, 넘어가잖아. 난 라켓 날리는 사람들. 난 절대 넘치거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게 날리는 게 공 왔을 때 세게는 쳐야 되는데 이게 멀리서 맞으면 이렇게 한 번씩 날아가요. 멀리서 맞으면. 아니, 놔버린 거지, 다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멀리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왔을 때나. 너무 힘을 많이 썼을 때 얘가 멀리서 이렇게 맞아버리면 날아가요. 아,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형을 봤을 때 앞으로 던지는 사람 봤어요? 아니, 옆으로 나가. 이쪽으로 오케이. 날아가잖아, 이쪽으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날아가는 거잖아. 형이 다 잡고 있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파트너가 서브 놓고 나 뒤에 보잖아. 그럼 상대방이 푸시를,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잡잖아. 그럼 이걸 때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빼고 있어야 돼. 그쵸. 와, 씨. 그래야 빼고 있다가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각선 칠 때 앞에서 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쳐도 대각으로 가는데 몸 쪽에서 얘만 가도 대각으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뒤에가 놀아야 돼요. 라켓 뒷공다리가. 야, 다시 준비. 야.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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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괜찮아요. 잘해요. 힘 많이 뺐거든, 이거.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안 쓴다 생각해. 얘는 거의 그냥, 얘는 뒤로 당연히 빠져줘야 되네, 얘는. 야, 이거 백핸드. 그치, 그 느낌을 가져가야 돼, 형이. 이 느낌을. 여러분들, 백핸드 수비, 백핸드 드라이브, 진짜 최종본입니다. 이게 진짜 최종본. 그 전에 것 다 잊어주시고. 결국에는 이, 라켓 뒤에가 안 놀면은 라켓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형이 계속 얘가 못 가게 막고 있었던 거야. 이때까지. 힘이 딸린 게 아니라? 와, 나는 피지컬이 안 했는 줄 알고 막 헬스를 해야 되나. 솔직히 피지컬로 따지면은 저희 레슨자분들 중에서도 막 엄청 작고 막 그런 사람들도 백은 잘 쳐요. 형이 내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잡을 때도 이 위에 있는 손가락을 잡는 거지 이 밑에는 좀
잡는 거를 그냥 위에 되는. 있는 얘네로만 잡는 건 아닌데. 어. 그래도 이게 내려가면서 좀 강도가 적어지는 거네. 그렇죠. 저는 이 새끼 손가락은 거의 역할 안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딱 잡아주는 정도. 이걸로 뭐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걸로 눌러봐요. 뭐 얼마나 누르겠어 이걸로. 이걸 이렇게 잡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항상 라켓은 앞쪽으로 갈 수 있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 두 손가락으로는 뒤로 당기는 거라 생각하고 이 세 손가락으로는 앞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저는 그립 자체를 거의 새끼 손가락 비중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러네. 뭐 이렇게 잡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의 이 비중이 없어. 그냥 대고 있는 거네 그냥. 그렇죠. 거의 대고 있는 거예요. 스윙할 때 항상 이렇게 빠져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손 안에서 라켓이 못 놀아버리면 라켓 헤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안에서 못 놀아버리면. 백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런 스윙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위로 뜬 거 아니면 이렇게 뜬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렇게 뻗어치는 느낌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립이 안 놀아주면 라켓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다시 배웠네 백을 진짜. 그럼 나 보면은 이 레슨 하기 전에랑 후랑 어때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형이 뭔가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어.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치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 피지컬이 돼서 치는 느낌. 지금은 얘가 가주잖아. 그럼 형이 얘 플러스 이제 힘이 된 거예요 그럼. 근데 그 느낌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건 있어. 그 내가 힘을 안 쓰잖아. 힘을 안 쓰니까 공이 덜 나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 아, 그쵸. 뭐 힘을 안 쓰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공을 이렇게 쳤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치니까 덜 들잖아, 힘이. 그러면서 공이 더 멀리 나가는데 사실은. 그쵸. 내가 이거를 좀 불편해 하지 않으면서 쳐야겠다, 앞으로. 아, 그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형이 만약에 제가 가르쳐 준 거를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끊는 동작이 나와버리면 안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보내주는 동작만 가지고도 형은 충분히 멀리 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켓이 따라오는 동작이 안 나오고 팔이 끌려오는 동작이 나오니까 형이 계속 밀려서 맞잖아요. 밀려서 맞는 걸 형이 억지로 그냥 피지컬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형이 피지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피지컬이 돼서 수비 지금 그나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잘못된 폼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 폼이 굳어져서 그 한 개, 그 내에서 자꾸 치려고 하니까 힘이 쌓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 느낌이었냐면 형이 공이 들어오면은 이런 느낌이었어. 아, 맞아. 이런 맞아. 느낌. 맞아. 이게 아니고 얘가 따라가줘야 돼, 얘가. 그러니까 이건 거잖아, 이거. 지금. 그치. 이건 뭐지? 그 뒤에가 놀아주니까 와.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이 느낌을 계속 가져가야 돼. 형. 연습을 새로 해야겠네. 아예 새롭게 해야지, 이제. 그냥 이 느낌에서 이제 여기서 더 세게 치고 싶어. 뭐 해야 돼? 이제? 뭘 해야 돼? 손목 운동? 보내는 거? 접근이 다르네. 난 피지컬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자세를 먼저 바꾸려고 하고. 미는 걸로는 내가 일단은 때려내야 공이 가는데 밀어내면은 공이 어떻게 가요? 붕 이렇게 가죠. 맞아. 때려야 슉 가는데. 진짜 레슨을 많이 받잖아요. 그 준정학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초침 때부터 레슨을 받아오면서 동호인생활 했는데 이제 보통 코치님들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가지로 뭐 헤드를 넘겨라. 근데 윤준혁 코치님은 헤드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다 과정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위에 손가락은 힘을 주되 점점 내려갈수록 힘을 빼야 헤드가 넘어갈 수 있다. 이 과정이 있으니까 라켓 헤드를 넘겨야겠다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좀 안 되네 지금은. 확실히 윤재 코치님이 유튜브에서 레슨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뭐 그래도 안 된다 직접 오고 싶다 그럼 레슨 문이 지금 받고 계시니까 레슨 받아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치님들이 잘 가르쳐도 내가 이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까먹잖아요.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레슨은 진짜 와닿았다. 왜냐면 내가 이 백핸드는 또 진짜 몇 년간 동호인생활 10년간 하면서 한 번도 해결해 준 분이 없었어요, 저한테. 예. 다 피지컬적인 부분, 라켓을 넘겨라, 뭔가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면을 좀 강조했지, 이렇게 라켓, 손가락을 이렇게 해라. 쉽잖아, 접근이. 손가락을 힘을 빼라. 정말 편해. 그리고 손가락도 어느 손가락을 힘을 빼라. 구체적이니까 바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솔직히 형 올 때도 아까 와이프랑 했거든? 난 발신 많이 했어. 솔직히. 제가 미안한데, 형.
아, 그렇겠죠. 한참 오래 안 냈으니까. 한참을 못 고치고. 전이가 뭐 하긴 하는데 이거 안 될 거야. 자, 자기야 이거. 이렇게. 근데 지금 봐도 뭐 똑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근데 느끼는 내가 느껴져. 차이니까. 이 헤드가 넘어가 느껴져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손에서 계속 이 라켓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 된 거예요. 저는 혹시 형이 때릴 테니까 너가 푸시 벌어질 수 있니? 이렇게. 세게 치지 말고. 그렇지. 보내주는 느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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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기서 힘 써봐. 다시. 자, 보내는 느낌에서 힘을 써. 그렇지. 보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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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 아, 그렇게 계속 뭔가 빠지는 느낌을 형이 항상 가지고 가야 돼. 야, 빠지는 느낌. 휑하다, 이거 휑해. 빠지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지금 형이 좀 극단적으로 뺀 거지? 아니, 지금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괜찮은 거야? 와, 근데 힘이 아예 안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거기서 더 할 때는 이걸로 더 지려면 지는 거지. 얘로 잡아버리면 안 돼. 맞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